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포스코 인터내셔널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급상승 후에 이제 살짝 눌리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이제 금요일에 다시 반등을 하고 이제 상승 마감해주면서 다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번에 또 현대차랑 공급 계약을 따냈죠. 10년간 685만 대에 들어가는 이제 그 정도 규모의 구동모터 코어를 또 납품을 한다고 이제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 자, 이런 계속되는 공급 계약이 이어지면서 이제 또 덩달아 이제 실적까지 계속 받쳐주면서 주가를 계속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실적만 봐도 2분기에 이제 나오는 영업이익이 이제 원래 기대치가 2,500억가량이었는데 지금 3,000억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영업이익도 1조 원이 이제 충분히 넘을 거라고. 작년에도 1조가 넘었는데 올해도 2년 연속 1조 원이 충분히 넘길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경쟁 업체들을 좀 보면은 이제 작년 대비 지금 20%에서 40% 정도 영업이익이 지금 감소를 했는데, 지금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은 다 영업이익이 감소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오히려 영업이익이 20% 이상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하고 있는 사업들이 여러분들 뭐가 있죠? 이제 철강, 기존에 하던 철강이 있고, 그리고 또 식량 사업, 2차 전지, 수소, 그리고 또 친환경 소재, 여러 가지 지금 굵직굵직한 큰 사업들을 지금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이 하는 사업들이 앞으로의 성장성이 엄청나게 큰 사업들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들은 이제 포스코 이 그룹 안에서 뭐 인터내셔널 말고 이제 포스코 홀딩스부터 포스코 퓨처엠 등등 이제 포스코 그룹 안에서 이제 하나부터 열까지 이제 재료 수급부터 이제 생산 그리고 공급까지 자체적으로 얘네 혼자서 다할수 있게끔 그런 밸류체인을 지금 완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나올 수 있는 악재보다는 이제 나올 수 있는 호재거리가 훨씬 많은 이제 기업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수급을 지금 한번 보시더라도 개인들은 지금 위치에서 고점이기 때문에 충분히 많이 올랐다고 생각이 들어서 다 매도를 하고 이제 수익 실현을 하고 있는 지점에서, 그 던지는 물량들을 지금 외인들은 다 받아서 지금 먹고 있습니다. 지금 알아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내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 내린 물량들을 받고 그대로 계속 올리려고 외인들이 지금 물량을 받아먹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주가를 보면은 4만 원 밑인데,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6조 조금 넘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 30년까지 시가총액을 23조 원까지 올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금 가격에서 몇 배는 올라야지 이제 23조라는 시가총액이 완성이 될 건데, 그걸 알기 때문에 지금 낮은 가격에서는 지금 많이 끌어올렸더라도 외인들은 지금 물량을 계속 주워 담고 있는 거겠죠. 지금 차트 보시면 이제 점점 매도 시그널이 점점 나오고 있는데, 자, 보시면 이제 RSI도 다이버가 계속 걸리고 있고, 하락 다이버가 걸리고 있고, MACD도 지금 조금씩 이제 선이 꺾이고 있습니다. 차트 흐름도 좋고, 이제 추세도 계속 잘 타고 올라가고 있지만, 여러분들 이제 항상 기억하고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아무리 좋은 종목이고 이제 급등을 하고 있더라도 이제 올랐다가 조정 없는 상승을 없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중요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이런 좋은 종목들도 이제 꾸준하게 물량을 이제 계속 모아가면서 꾸준하게 가져가시는, 이제 장기적으로 투자하셔야 되는 종목인데, 지금 이제 현재 눌림목을 지금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제 더 올라서 목표가를 또 잡으시려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자, 장기 투자하신다고, 이제 장투하신다고 절대 아무 데서나, 고점에서 아무 데서나 이제 물량을 잡으시면 안 되겠죠. 항상 이제 진입은 좋은 타점에서 이제 진입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타점 잡기가 이제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저희 자료집에는 여러분들이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이제 목표가를 어디쯤에서 잡을지, 그리고 이제 눌림이 오면은 조정이 오면
어디서 이제 신규 진입이나 매수를 해야 되는지도 제가 안에 다 적어 놨었고, 제가 영상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어떤 기업이고 앞으로의 전망, 앞으로 어떤 사업들을 하는지 이런 것도 제가 다 적어 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힘들게 뭐 자료 같은 거안 찾아보셔도 되고, 이 자료집 하나만으로 충분히 혼자 매매하실 수 있는 자료집을 제가 또 만들어 왔습니다. 이 자료집도 받아보실 분은 상단에 있는 번호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고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면 이 자료집도 제가 이제 확인하고 순차적으로 다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움될 만한 거를 또 준비를 해왔는데, 자,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뭐 물려있는 종목들도 있으실 거고, 조금 올라와주는 이제 수익이 조금씩 오르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떤 것 때문에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힘이 드실까? 애로사항이 조금씩 있으실까라고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여러분들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실 거예요. 아, 이때 살 걸. 아, 이때 팔 걸. 이런 경험 다들 한 번씩 있으실 건데,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다 보면 정보가 참 많이 들어와요. 뭐 유튜브나 뭐 뉴스, 뭐 지인들한테도 투자 관련된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이 정보들을 듣고 내가 아, 이 종목을 매수를 좀 해야겠다. 아, 내가 들고 있는 이 종목을 이제 매도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이런 생각만 하시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 뭐 투자자분들이 여기저기서 듣는 정보들이 다 잘못된 정보다. 그렇다기보다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판단을 못 내리시는 경우가 확신을 못 갖고 계셔서 그래요. 그래서 이 확신을 제가 좀 같이 만들어 드리면 어떨까? 그러면 우리 투자자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같이 투자를 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이상하게도 주식이라는 게 내가 사면 떨어지고 또 내가 팔면 오르고 이런 일들이 잘 벌어져요. 그리고 또큰 금액을 주고 내가 제대로 한번 투자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유튜브도 보고 책도 사서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고 좀 많이 샀더니 이런 것들은 가능가 싶다가도 떨어지고 조금만 산 종목들은 또잘 가요. 그리고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계좌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물들어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뭐 네이버나 카카오, 삼성전자 이런 것들 매수하실 때다 여기저기서 좋다. 주가 더 오를 거다. 그래서 매수들 많이 하셨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지금 다 이렇게 마이너스 크게 나셨죠. 그런데 이렇게 계속 마이너스만 보고 계시면 당연히 투자에 대한 흥미도 떨어질 거고 재미도 많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여러분들의 사랑은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주가가 좀 크게 오르고 크게 나야 재미가 있어요. 이 재미가 무슨 재미냐면 다돈 버는 재미거든요. 그렇지, 이게 사실은 다 우리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근데 아무도 이런 얘기들은 여러분들한테 안 해주고 옆에서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많이 할 겁니다. 뭐 어떤 산업의 방향이 어떻다. 뭐 이만큼 클 거다. 그래서 언제 사야 되는데 뭐 얼마에 팔아야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한데 우리가 언제 오를까 못 기다리다가 못 참고 손절하는 경우도 많고 기다리다가 그냥 팔아버리면 또 올라가죠. 이런 것들은 우리 이제 다 같이 그만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투자에 대한 재미, 그리고 좀 흥미를 조금 가지실 수 있게끔 소액으로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만 좀 준비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단기적으로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좀 내드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들을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좀 매일매일 수익을 10%에서 20% 정도 대장주를 잡아서 좀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분들한테는 이렇게 장기 종목들을 좀 많이 잡아드렸었어요. 세로닉스, 원택, EV 이런 종목들을 다 잡아드렸었는데 이거 말고도 뭐 사실 수익난 자료는 얼마든지 더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뭐 수익 자료를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저랑 같이 종목을 잡아서 수익을 이렇게 내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거든요. 지금 여기에 수익이 찍히신 분들도 처음에는 뭐 50만 원, 100만 원으로 같이 시작하셔가지고 시드가 늘어난 분도 계시고 수익금이 조금씩 쌓여서 시드가 커진 분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액으로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지금 기존에 투자를 하시다가 막 종목에 물려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처음부터 목돈을 쓰시는 게 부담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제 생각은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를 듣고 투자를 시작할 때는 작은 돈으로, 소액으로 투자를 시작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0만 원, 100만 원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투자를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아침에 이제 장이 딱 열리면 이제 주가가 위아래로 계속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같이 수익을 잘 내시던 분들도 저한테 한 번씩 물어보세요. 아, 제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주가가 움직이고 있을 때는 이제 일을 하면서 매수 받기가 좀 무섭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아, 그래서 내가 이거는 따로 좀 방안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장 시작 전에 미리 잡아드릴 수 있게 제가 또 따로 단톡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보시면 뭐 4월 6일, 4월 7일, 뭐 10일, 11일 이렇게 매일매일 종목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보시면은 시간이 나오죠. 장이 9시에 시작하는데 늦어도 제가 8시 50분 전에는 이런 식으로 종목을 다 잡아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카톡이랑 문자로 이렇게 알려드리니까 같이 하시는 분들은 너무 편한 거예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제가 뭐 매수가, 목표가, 어떤 호재 때문에 또 오르는지 이런 것들까지 같이 다 잡아드리고 있거든요. 여러분들한테는 참꼭 약속드리고 싶은 게뭐장 시작 전에 이렇게 종목들을 미리미리 잡을 수 있는 것. 이게 저는 상당히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만약에 내가 뭐 지금 집안일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일을 하면서 이제 듣기만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지금부터는 우리가 다 같이 조금 변화를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딱 단돈 50만 원, 100만 원만 가지고 조금씩 수익을 보시다 보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잃어버렸던 자신감, 자신감을 조금씩 다 같이 회복을 하고 장이 움직이는 흐름을 좀 이해하시다 보면 그때부터 시드머니를 조금씩 늘리셔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 여러분들 금방 100만 원이 1000만 원이 될 거고요. 1000만 원이 금방 1억이 만들어질 겁니다. 이런 것들은 시간만 충분히 주어진다면 불가능한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복리로, 복리의 마법을 조금씩 느껴보시면서 매일매일 단기 종목으로 수익을 쌓아 나가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자, 단타이신이라고 되어 있죠. 단타이신이 되어 있고, 이거 문자로 받으시는 거. 들어오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바로 상단에 이제 전화번호 010-7625-3168 위 번호로 이제 단타방이라고 이제 세 글자를 보내주시면은 이제 단톡방으로 입장을 도와드릴 거고요. 나는 아우 시끄러운 거 싫다. 그냥 나는 문자로 받고 싶다. 이런 분들은 그냥 단타 두 글자만 이제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매일매일 문자로 종목 보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에 들어오셔서 뭐 투자 공부 많이 하시는데 이제 투자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나 공부하고 싶으신 거 물어보시면 얼마든지 제가 있으니까 알려드릴 수 있고, 단타라고 보내주시는 분들은 꾸준하게 종목만 매일매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대로만 끝나면 여러분들 좀 아쉽죠? 우리 여러분들한테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기회는 다 드렸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움될 만한 것도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이거는 제가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이제 투자 교과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손에 쥐고 계시는 스마트폰에서 볼수 있는 전자책이고, 대신 가격이 조금 비싸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제 영상 보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무료로 좀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면 이제 실제 구매하신 분들 구매 후기가 다 적혀 있는데, 평이 아주 좋습니다. 다들 도움도 많이 받으신 것 같고, 제가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풀이해서 책으로 만들어 드린 거라, 비싸도 많이들 사서 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제가 이거를 무료로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안에는 이제 차트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어떤 종목을 또 매수해야 되는지, 이거 말고도 뭐 종목을 발굴하는 법, 우리가 투자에 이제 쓸수 있는 실용적인 필수 핵심만을 제가 좀 많이 담아둔 책입니다. 그래서 이것들까지 챙겨서 시간 날때 조금씩 틈틈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 홀로서기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도 충분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혼자만의 힘으로 이제 슈퍼개미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이제 상단에 돼 있는 제 번호로 이제 교과서 세 글자 남겨주시면은 확인하고 이제 문자로
스마트폰에서 볼수 있는 전자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고,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마다 틈틈이 공부하시면 여러분도 전문가 이상으로 투자자가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제가 다 장담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성공 투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